우리나라 유일의 황태자비 무덤 유광원의 주인공은 순종의 첫 번째 부인이자 명성황후 미씨의 큰 며느리죠. 조선의 세자빈 15년, 대한제국 황태자비로 8년의 격동 시대 총 23년 대궐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처럼 사진도 없고 거의 알려지지 않는 분이라 낯설 겁니다. 이분이 조선 역사상 최초의 황태자비로 을미사변 때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다 혼절해 그 충격으로 힘들게 살다 러일전쟁이 있었던 1904년 32살 나이로 요절합니다. 당년 헌종개비 효정왕후도 사망해 두 번의 국상이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고종은 이 시기에 600한 대규모의 제2황궁을 평양에 짓고 있었죠. 이분의 무덤은 지금의 어린이 대공원에 있었는데 1926년 순종이 사망하면서 남양주 유릉으로 합장 모셔지며 봉분은 없지만 성물은 그대로 있는데 솜씨가 대단합니다. 즉 유일한 황태자비 무덤을 어린이 대공원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.